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위해 오늘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학교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는 오늘 파업으로 차질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부가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